4.3 69주년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당시 토벌대에 주민들이 집단 학살당했던 마을에 보수단체가 표지석을 세워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잊혀지고 있는 4.3의 교훈을 되새기 위한 4.3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내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3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사흘 앞두고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차기 정부가 국회와 함께 4.3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두 번째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4.3 사업들이 홀대된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상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4.3 단체들로부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뒤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발굴한 게 400군데 그 가운데 92구에 대해서만 DNA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는 그냥 있고 우리가 몇 차례 정부에다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부터 그리고 급한 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성의껏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의장은 4.3 생존자 증언 봄풀이 행사에도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격려했고 4.3 7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비롯해 4.3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는 3일 오전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하며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들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대선 주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당시 주민들이 국군 토벌대에 집단 학살당했던 마을에 최근 한 보수단체가 주민들 몰래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표지석 내용이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대학생들이 순례에 나선 중산간막. 1949년 1월 국군 토벌대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자 주민 80여 명을 무장대와 내통했다며 집단 총살한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토벌대가 주둔했던 학교 앞에 포대에 쌓인 표지석이 눈에 띕니다. 4.3 희생자의 난파 간첩이 포함됐다며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정립연구유족회가 표지석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반발해 포대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문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이 뭐 합격도 말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표지석에는 당시 무장대가 학교를 습격했다 50여 명이 사살됐고 국군 4명도 전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직후 학살당한 주민들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총살당했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80여 명을 총살했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 그런 어느 주체가 없는 그렇게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그럼 해제해가지고 이거는 안 됐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반면 바로 옆에 제주도가 세운 표지석은 당시 집단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원읍은 정립유족회의 표지석이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로 조명 허가가 지금 득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어서 그 우리 제주 4.3 정립 연구 유족회에다 그 불법 설치 표석에 대한 철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4.3 정립연구 유족회는 표지석이 문제가 되면 철거하겠다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69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젊은 세대들에게 갈수록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4.3의 올바른 역사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체험담을 듣는 특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어린이들. 생소하게만 느껴지던 4.3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책으로만 봐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진짜 겪어보신 분이 오시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던 것 같아요. 4.3 당시 형 셋을 모두 잃은 양신아 할아버지가 명예교사로 나선 지 3년째.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올해도 교단에 섰지만 어린 세대에게 4.3을 전하기가 갈수록 힘겨워진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지금 4.3이 체험 세대가 농경사회의 마지막이고 제주말 쓰는 세대의 마지막이라 하는데 여기 오라 이야기하면 제주 말씀이 몰라요. 4.3 체험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명예교사가 중심인 4.3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4.3 보조 교재 등을 통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4.3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 수험서의 4.3 관련 내용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어쩌면 더 크게 학교 교육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제주만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4.3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승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증언 본풀이 마당이 오늘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4.3 연구소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4.3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1절 발포 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었던 송영호 씨가 3.1절 발포 사건 유족으로는 처음으로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또 3.1절 발포 사건을 목격하고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던 양유길, 허영회 씨도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 내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사전 내정설 의혹이 제기됐고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져 오 내정자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 첫 이슈는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사전 내정설 논란이었습니다. 면접 대상자 3명 가운데 2명이 돌연 사퇴한 것은 원희룡 지사가 고교 동문인 오 내정자를 이미 낙점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정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단지 지사하고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사전 내정되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생활만 40년 하다가 제주도에 와서 이 정치 상황을 모릅니다. 원 지사와 관계도 사적인 관계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IT 전문가가 삼다수 판매 등이 주산업인 개발공사 사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 삼다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쉬운 길로 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삼다수는 파는 데는 우리 대표님이 안 가더라도 계속 상향이 있어야 됩니다. 임기 내에 확실하게 이거 하나 정도는 해나겠다는 내용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무지로 했든 나태했었든 간에 철저히 제가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에 대해서 제 불찰이고 부끄럽고. 제주도의회는 오경수 사장 내정자에 대해 풍부한 CEO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공사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정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강정마을회와 도내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민정협의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구상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늘 한라산에는 눈이 10cm나 내려 쌓이는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점차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공기도 대체로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오전까지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7도 내외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짙어진 봄 기온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6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왕벚꽃 자생지, 제주에서 펼치는 새봄의 향연을 주제로 오늘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벚꽃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왕벚꽃 축제는 이번 주말에는 제주시 전농로에서 서사라 문화거리 축제와 함께 열리고 다음 주말에는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올해는 벚꽃이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피면서 다음 주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최대 중국계 여행사인 유화청 국제여행사가 서귀포시 중문단지 신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했습니다. 유화청 여행사가 50%를 출자한 NHT 컨소시엄은 신라호텔의 마제스타 카지노 경영권을 215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카지노 8곳 가운데 6곳을 외국계 자본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 하나센터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손광주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